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태팀입니다. 네. 카리포트 창고 오늘 또 우리 또 재범이 형이 또 가져온 차. 예. 파마늘의 폴스타. 예. 볼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폴스타예요. 네. 자, 요즘 굉장히 핫한 차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핫한. 이거 그냥 바로 현재 끝났습니다. 네, 맞아요. 끝났어요. 네. 저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사고 싶거든요. 네. 근데 못 사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못 사요. 어저께 이거 촬영 당일날 네. 어제 또 이제 우리 또 재범이 형이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던 포터 전기차를 또 판매를 했습니다. 네. 아, 포동이. 네. 포동이를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POV도 찍고 여러 가지 리뷰를 네. 했던 차인데 아, 좀 아쉽긴 해요. 아, 이게 시원섭섭. 네. 아, 이제 전기차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요즘 대세가 또 이제 수전기 아닙니까? 네. 근데 또 오늘 또 가져온 차는 또 이제 순수 100% 전기차죠. 전기차. 네. 폴스타 2입니다. 일단 이 해당 모델은 지금 이제 퍼포먼스 롱레인지. 롱레인지에 모든 옵션을 다 포함. 네. 네. 차값 기본 차값에서 모든 옵션을 포함해서 7,140인가? 네. 그죠? 네. 7,140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네. 차량입니다. 근데 7,140만 원인데 이제 아쉽게도 퍼포먼스는 이제 보조금을 50%밖에 지원을 못 받고. 근데 지금 이 차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볼보에서 또 이제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시사고. 네. 그 차도 지금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어. 올해 그러니까, 물량 다 끝났어요. 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볼보의 감성을 많이 안고 있는 그렇죠. 그런 차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일반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폴스타가 이제 볼보차 아니냐. 네. 근데 마크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보가 아닙니다. 네, 네 폴스타라는 이제 대형 메이커가 따로 하나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다만 만드는 공장, 네, 네 만드는 이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 자체 라인 자체가 이제 볼보를 생산했던 라인 자체에서 네, 그렇죠. 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볼보라는 좀 약간 그 오명이 좀 있긴 한데, 그렇죠. 네, 뭐 볼보의 감성 그대로 갖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명을 오명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잘 네. 팔리잖아요, 잘 엄청. 팔려요. 네, 잘 팔리는 네. 모델이니까. 다른 회사, 그러니까요. 뭐 같이 공유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보의 시사공과 폴스타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출시 시기가 거의 엇비슷했고. 그렇죠. 네, 거의 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재범이랑 같이 지금 차 이제 폴스타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면부를 보시면 이 그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전방에 이제 중앙에 이제 후방, 아니, 전방 카메라가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퍼 이제 제일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차가 제일 지금 한간에 논란이 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3월 달부터 출고가 되는 차량에 한해서 이 레이저 라이트 이 라이트의 LED가 네. 레이저 라이트가 맞아요. 그게 빠지게 빠져서 네. 나온다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막 뉴스도 나오고 좀 네네. 이렇게 말, 논란이 이슈가 많았는데 그렇죠. 근데도 계약 취소를 안 해요. 안 하죠. 네. 어차피 그 부분은 빠지지만 빠지는 만큼 가격은 싸져요. 그러니까요. 네, 가격은 싸지는데 근데 이게 다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반도체가 문제예요. 지금 네. 난리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렸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아, 좀 반도체 이슈가 좀 빨리 원활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2차 폴스타가 듀얼 모터보다 싱글 모터 계약자 수가 거의 70% 이상이라 해요. 100% 받는 거와 50%만 받는 거하고는 완전 급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쩔 수가 없이 싱글 모터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전기차를 좀 많이 타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이오닉5도 타봤고 G80 전기차도 타봤고 그렇죠. 근데 아, 확실히 이제 듀얼 모터가 확실히 좋아요. 예, 제가 예전에도 이제 아이오닉5로 이제 재범이 형이 아이오닉5 듀얼 모터 그렇죠. 저는 이제 싱글 모터 그렇게 좀 둘이 비교를 좀 해봤지만 이 전비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크게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가속감에서 그렇죠. 완전히 큰 차이. 네. 거거든. 근데 이제 이왕이면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이왕이면 싱글 모터보다는 듀얼 모터를 구매를 하셔라. 맞아요. 하지만 이제 보조금이 이제 기준치가 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싱글 모터를 계약을 많이 하시죠. 자, 여러분들 폴스타 2 측면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측면을 딱 보시면은 어우 이 전기차 못지않게 타이어가 굉장히 이제 그 20인치예요. 네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네. 전기 원래 전기차라 하면은 에코 타이어 그렇죠. 네 사계절 타이어 네.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우 이 타이어가 스포츠 일반 스포츠 타이어 럼플렛이에요 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브렘보. 네. 브렘보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브렘보인데 이제 브렘보와 폴스타와 콜라보로 만들었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캘리퍼에 이제 붙어 있는 스티커가 브렘보와 폴스타 2가 이제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같이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디스크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를 그렇게 많이 밟지 않아요. 맞아요. 네, 고속으로 가면 모를까 시내에서 그렇게 많이 밟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폴스타 2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각 자동차 메이커 회사에서 시도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측면에 스티커. 스티커. 아, 이거를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네. 이 스티커를 보고 아, 시승을 하기 위해서 네. 그냥 일부러 붙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원래 이렇게 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간에 이제 그 싱글 모터를 지금 출고를 받으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네네. 그 고객들의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보면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붙인 맞아. 줄 알았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이 차 그리고 이제 A 필러라든가 이제 이런 각진 라인 정도 부분을 보면은 네. 아이오닉 5보다는 국산차의 GV60이나 아니면 이제 EV6. 네, 그렇죠. 네, 그런 라인을 약간 사실 좀 똑같이 좀 따라했어요. 하이그로시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네, 네, 차라리 근데 외장은 하이그로시가 훨씬 나아요. 네, 하이그로시가. 왜냐면 또 약간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퍼포먼스를 한번 사고 싶었는데 벌써 계획이. 자,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볼보. 네. 네, 볼보하고 완전 비슷하게. 근데 네. 달라진 게 있어요. 네, 어떤 거? 이 차만에. 네. 프레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이 안에 움직이는 통 전체가 통째로 움직여요. 이렇게. 아, 이게 자체가. 보여드려요? 봐봐요. 이것도 조절하면 되니까. 봐봐. 아, 이거 안 돼. 통째로 움직여. 일반적으로 유리 크기, 거울 크기는 기존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크기가 기존의 사이드 미러보다 30%가 작아졌어. 네네네. 그래서 공기 지원 개수를 줄인 것만큼 줄인 거죠. 작아지면서. 그건 또 단점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부품값. 네. 깨지면 통째로 뭐 하긴 하겠지만 그쵸. 일단은 공기 지원 개수를 줄이고 네. 크기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닉 5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는 반면에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프레임리스트.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유리를 또 사용을 한 게 이제 전기차가도 이제 동일한 차가 그게 있거든요. 테슬라. 예, 통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아예 자체 사이드미러가 자체가 들어. 움직인다. 고개가 들어가야 돼. 아, 그러면 최초네요, 이게. 최초예요.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측면을 보시면은 이 캐릭터 라인 자체는 진짜 기존에 그냥 볼보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느낌 자체 비슷해요. 네. 뒤에 느낌도 거의 볼보라는 느낌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라인 자체가 진짜 국산차의 그 재범이 형 말대로 XM3를 약간 따라한 듯한 네, 네 그런 그 따라하지는 않은 따라, 거죠. 예. 네. 라인 자체가 라인이, 이렇게 네. 솔직히 이게 따라한 걸 떠나갖고 라인이 이쁘잖아요. 그죠. 라인이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이쁜데 네. 뭐 이걸 뭐 따라한 거가 아니라 일단은 라인 자체가 그렇게 XM3가 생각이 나는 거지. XM3도 이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이쁘죠. 팔리는 차고. 네, 네, 네. 좋은 차. 지금 현존에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중에서 굉장히 이쁘지 않나? 네, 맞아요. 네. 테슬라는 약간 투박하잖아요. 디자인이, 외관 디자인이. 테슬라 비하하시는 건가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전기 충전. 네. 전기 충전이 이렇게 있는데 얘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DC 콤보 충전할 때는 이렇게 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충전 방식은 이거 정말 쉽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BMW가 네,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이제 AC, DC 콤보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뒤에 리어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이뻐요. 네, 그 왜냐면 이 트렁크의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굴곡이 있어요. 네, 굴곡이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굴곡을 주면서 뭔가 이게 디테일, 네. 입체감을 살리는. 그리고 이제 테슬라처럼 차라리 퍼포먼스라 하면 좀 이렇게 립 스포일러 정도 이렇게 하나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일단 트렁크를 여러분, 그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넓은 건가? 넓은 거지, 이 정도면. 왜냐면 폴스타 크기 자체에 비해서 만약에 트렁크의 적재 공간을 딱 보시면 제 트렁크 좀 좁겠다라고 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넓거든요. 일단은 이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디스플레이면 여러 가지 화면을 바꾸면 좋을 텐데 네네네네. 이 차는 길도 이 화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화면으로 바꿀 수 있나 그런. 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이제 약간 계기판이 전부 다 풀 디지털로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고 안내 표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디스플레이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다 통합으로 다 활동하니까. 얘도 이제 디스플레이 하나 갖다가 모든 걸 다 기반을 다 저거 한다, 제어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볼보 차들. 네. 이 디스플레이 크기는 볼보보다는 좀 더 커졌지만. 네네네. 콜스타가. 볼보에 갖고 있는 그 디스플레이 그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아. 네. 근데 이 기어봉 자체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가운데가 뚫려 있어. 네. 뚫려 있고, 여기 십자가 모양 마크 있잖아요. 네네. 버튼 마크. 여기도 있고, 요 위에. 일단은 이제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루프처럼 이렇게 오픈되는 거 아니라 예, 그냥 루프 그냥 비전 루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만카돈 네. 13개의 스피커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폴스타를 제가 잠깐 봤을 때 네. 조금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 센터 콘솔 있잖아요. 이 센터 콘솔이 약간 솔직히 좀 이렇게 약간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 약간 좀 다리를 좀 많이 벌리시는 분들 네네.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좀 불편한 감이 좀 있더라고요. 운동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이 이렇게 그냥 세워놓는 네, 그런 타입이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이 터치감이 진짜, 좋아요. 진짜 부드럽네요. 그냥 패드야, 말 그대로 그냥 네, 패드. 정말 부드러워요. 이거 봤어요? 아, 키 봤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팩이다 보니까 이 안전벨트가 네. 또 색깔이 또 노란색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아 이거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때가 좀 많이 타긴 하는데. 네. 노란색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뒷좌석의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일단은 뒷좌석에 와 있습니다. 뒷좌석의 공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슬라의 모델 3보다는 조금 좁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그쵸? 그런 느낌은 네. 있어요. 그 대신에 테슬라 모델 3보다는 트렁크 적재 공간은 더 넓다. 네. 네, 근데 시트도 테슬라보다는 훨씬 좋아요. 아, 고급스럽죠, 더. 너무 네, 고급스럽고 네. 테슬라가 미끌미끌하잖아요. 네네네. 네. 이 길이가 좀 짧고. 근데 이거 좀 이거는 롯데리아 같은데 가면 포스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감 재질이라든가 이제 그런 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약간 군데군데 좀 약간 단점이 좀 많잖아요. 봐봐 이게 루프 이게 마감이 여기 단차가 네. 너무 깔끔해요. 진짜 근데 너무 깔끔하다. 네, 너무 깔끔해. 아니 근데 이 루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솔라 루프라고 하고 있는데. 네. 진짜 근데 열차가 잘 되네. 그니까. 썬팅 틴팅이 안 되어 있는데. 네. 그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아요. 네. 오, 정말 그래서 신기하다. 네, 잘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폴스타 퍼포먼스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스타는 따로 스타트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차 운전석에 안착하자마자 바로 뒤에 놔둬야 네 스타트가 됩니다. 자, 한번 주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 자체는 티맵 기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비는 뭐 따로 킬 필요는 없고. 네, 카메라를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운전하면 되겠네. DC 콤보로 충전을 했을 경우에 충전 속도 시간은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래도 네, 이게 조용한 데다 보니까 일단 공차 중량은 차가 작지만 네, 전기차다 보니까 2.1톤 네, 2.1톤을 보고 있습니다. 핸들 뒤쪽에 이제 패드 시프트라든가 네, 국산차 대비해서 그런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 지시등 스위치가 굉장히 소리가 좀 약간 예, 소리가 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역시 전기차예요. 네, 일단 이 차 일단 이 서스펜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퍼포먼스 왜 이 장착을 했느냐? 아무래도 고출력 차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체가 작은 데 비례해서 약간 전고가 살짝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뚱뒤뚱 거림 없이 네 굉장히 착 가라앉히면서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밟아볼게요. 오르막길인데. 오. 예, 일단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가난에 있다가 갑자기 팍 밀어붙이는 느낌. 저 지금 소리 들리세요? 방향 지시는 소리가 누구 때리는 것 같아. 딱밤 때리는 듯이 소리가. 꿀밤 때리는 소리. 꿀밤 때리는 소리.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거는 얘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근데 이 폴스타 기반으로 만약에 내연기관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안 팔리겠죠. 아 저는 팔릴 것 같아요. 이 차 기반으로? 네. 이 차 기반으로 만약에 내연기관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가격도 저렴할 것 같고요. 그렇죠. 가격은 저렴하게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볼보랑 비교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진짜 근데 편하네. 엄청 편하네. 아 요즘에 제가 차를 막 자꾸 너무 극찬을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시는데 아니 요즘에 차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잖아. 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뭐라 하고 또 나쁘게 하면 또 뭐라 하고. 지금 시트를 바닥까지 끝까지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발이 안으로 들어가요. 시트 밑으로. 자 일단 이제 반자율주행까지 켜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와 이 볼보 폴스타와 좀 반자율주행 능력에 대해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반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행 보조 장치는 이 기존의 네. 볼보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핸들을 잡으라는 그 시간 타임 있잖아요. 시간 타임은 동일합니다. 네, 동일해요. 그러니까 국산차하고 동일합니다. 테슬라보다는 반자율주행 능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아시겠지만 이 반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항상 핸들에 손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보조장치지 얘가 뭐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서 한번 제가 이 차의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제 그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 관련해서는 솔직히 방음적인 면에서는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뭐 쉐보레 이제 볼트라든가 그런 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솔직히 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이드 미러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재범 형이도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인데 타입인데. 이 사각지대가 솔직히 좀 잘 보이진 않아요. 테슬라도 모델3가 그게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 안쪽으로 유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안성 자체가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시안성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싱글 모터는 살짝 약간 부드러운 느낌. 하지만 듀얼 모터다 보니까 더 잘 나갑니다. 예. 예, 싱글 모터, 그러니까 이제 모터가 하나냐 두 개냐 그 차이가 굉장히 엄연하게 크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자, 여러분들. 아, 폴스타 2. 잠깐 시승도 해보고 리뷰도 해봤는데 일단 이 차는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모델이에요. 그쵸. 실용적인 면이나 차량의 마감 재질면, 차량의 최종적인 디테일면.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본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국산차 제외하고요. 수입차들만 비교를 했을 때, 수입차 전기차들 비교를 했을 때. 가격 대비. 네, 가격 대비. 동급 차량 대비. 마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진짜 월등하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이제 보조금이 조금씩은 균등하게 좀 약간 상향이 다르지만, 일단은 100%를 받게 되면 5천만원대의 폴스타라 하면 4천만원대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퍼포먼스 7천만원대 차량을 만약 구매를 하게 되면 5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6천만원대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6천만원대를 준다 해도 퍼포먼스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재범이랑 같이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어요. 아 여하튼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폴스타 적극 추천합니다. 네.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카리포트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저 열심히 하니까 좀 많이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들어가세요.